네, 올림픽 2003 빅리그 스타리그 개막전 시작합니다. 이현열 선수와 이면 선수와 이현열 선수의 대결. 아, 보통 이제 전대회 우승자들은 그 어떤 우승 징크스, 아,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현열 선수의 플레이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걱정되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면 선수 다음 네. 대회는 탑시드가 되겠다. 딱 인수정했다. 네, 뭐 전대회 우승자는 뭐 그 다음 대회 개막전에서 진다는 징크스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명환 선수는 한빛대 우승하고 코카콜라대 16강에서 이겼고요. 네. 예, 코카에서 우승하고 스카이대 또 첫경기 또 이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명환 아니겠습니까? 그 징크스 통하지 않습니다. 이명환 이현열도 절대 그런 징크스 영향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열과 이명환, 이명환과 이현열의 펼친 이번 대회 개막전 개막전답니다. 올림픽 2003 홈게임 대 스타리그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윤열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윤영에서 이윤열 선수의 진영은 2시입니다. 2시 이윤열 오렌지색 테란입니다. 2시 이윤열 선수 이윤열의 모습 보입니다. 안정수고 차근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윤열 오렌지색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묘한 선수의 진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묘한 선수의 진영 8시 붉은색 테란. 이묘한 선수 모니터 주어지게 바라보겠습니다. 선수들이 그 종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색깔이 나오잖아요. 네. 색깔 나올 때 예, 빨간색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것도 그 심리적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때 예,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이에요. 네, 붉은색 이묘한이고요. 자, 맵을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시즌 마지막쯤 해가지고 왜 그 뭐 알아도 못 막는 테란드 테란에서 이런 전략이 있다 말했잖아요. 여기다가 베럭스 지어서 이렇게 막으면은 머린이 이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머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뭐 몰래 이렇게 투발을 한다든지 뭐 머린들이 머린러시를 가면 알아도 못 막습니다 진짜 이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왜 프로토스들이 그런 플레이 보여주는 경우 있으면 테란이 베럭스 이렇게 딱 짓고 여기다가 서플라이 디포 딱 지으면은 마찬가지로 나오는 머린들 일로 나가고 밑에서 여기 공격이 되게 어렵죠. 이런 것도 베럭스가 여기 내려지기만 하면은 여기 서플 짓기 시작하면 이제 뭐 밑에서 알아도 못 누른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윤열 선수도 그렇고 이윤열 선수도 그렇고 이거 다 알고 있고 예, 또 알면 막는 겁니다 결국. 예, 그 뭐 처음에 예, 갑작스럽게 당했을 때나 못 막는 거지 알고 준비하면 다 막는다 그래요. 네. 이윤열 선수가 센터 쪽에 베럭스 지었는데 예, 머린 생산해서 만약에 이윤열 선수가 본진 베럭스를 띄우게 되면 예, 어느 정도 마린이 생산하지 않으면 초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네요. 네. 좀 다리 부분에서, 베럭스 건설하고 있는 이면 선수 붉은색. 마린에겐, 메디기, 요한에겐 중급파가 있다. 중급파가 뭐, 네.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뭐,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뭐 이런 건가 보죠. 뭐, 친구들하고 그렇게 저한테 뭐냐. 난, 큰일 났어. 이면한테 중독됐어. 네. 네, 양 선수들 응원,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면 선수가 77-23으로 압도하고 있네요. 네, 예상일 뿐입니다만. 아마도 이면 선수의 의도라면은, 예. 분명히 이윤열 선수 상대로 정상적으로 어떤 장기전을 끌고 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초반에 네. 피해를 줄 것이죠. 분명히. 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요. 자, 초반. 자, 머린. 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SCB 하나와 머린 하나. 네. 온게임 내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테란 대 테란전은 승률도 1위고, 다승도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승도 11승이나 했고요. 네. 승률도 1위인데. 이윤열 선수가 5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점만 더 쌓으면은 이제 승률 순위에 들거든요. 4승 1패. 그러니까 승률 자체는 이윤열 선수가 더 높고, 네.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윤열 선수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예, 이윤열 선수가 6승 1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 테란 대 테란이 한 번 더 있는데, 저도 1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윤열 선수가 이기면, 실질적으로는 이윤열 선수가 승률 1위가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묘한과 이윤열. 이묘한 이윤열 그리고 이재훈 박경락 자 네 명 중에 두 명은 떨어지는데요 8강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진 선수 불안합니다 이번 대회 시작. 아 이현 선수
상대편의 입구를 자신의 배럭으로 막았습니다. 이명환.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명환 선수가 이제 본진 쪽의 배럭스를 짓지 않고 빨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날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그 약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은 벌처가 달리면 입구가 열려있기 때문에 마인과 벌처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명환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하고 싸울 때 베르트랑 선수 배럭스 날라오는 거 보고 벌처 끝장냈듯이 예, 그런 플레이를 이윤열 선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환 선수가 그 배럭스로 이윤열 선수의 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네. 아, 그런데 지금 이윤열 선수는 3팩토리예요. 예, 저 3팩토리는 일단 벌처의 위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는 팩토리 화면상으로 함께 보였고요. 베럭스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환 선수의 입구 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명환 선수 입고, 이명환 선수 입고, 예, 서플라이드 토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예, 이건 뭐 뭐냐면 말이죠. 벌처라는 유닛은 속도는 진짜 빠르지만 아래, 그러니까 앞뒤를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지날 때 기동성이 좀 저하되는, 예,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 점을 이용해서 입구를 막지는 않았으되, 이윤열 선수의 벌처가 진입하는데 어떤 애로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건물을 저렇게 지는 거죠. 벌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죠, 양 선수. 그러니까 벌처끼리의 수싸움을 펼칠 때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건물이. 자, 이묘한 자, 벌처를 꾸준히 모아서 페이지 부분에 많이 심으면서 상대편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벌처 4기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윤열 선수. 네, 또 뭐 입구 쪽에 상대방의 스파이더 마인으로 조여진다 그래서 꼭 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상태인데도 그걸 뚫고 나갔고 그 막혔던 테란이 이기는 경기도 사실 빈번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벌처를 뽑고 시작을 했으면은 마인으로 상대방 입구 쪽을 조여놓는 쪽이 약간 유리합니다. 네, 네,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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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한 길목에 마인을 심으면서 이명 선수 10 시그널 확장 시도하고 이윤열 선수의 경기장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윤열 선수는 3팩토리를 먼저 갔는데 네. 아마도 한 번에 뛰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도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뭐 스파이더만으로 본진 막 그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벌처끼리 발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지나가서 11시쯤 멀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가죠. 자 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벌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임유한 선수 11시 멀티는 네. 예 하나의 카드죠 지금. 아 임유한 선수 이제 이윤열 선수가 벌처 양이 좀 더 많구나. 예, 이거를 판단하고 나서, 예, 아예 두드려 막, 예, 예, 막아버리네요. 서플라이드 네. 볼을 지어가지고. 거짓죠, 이 부분에. 예. 자, 이동합니다. 이윤열 선수의 병력, 이윤열 선수의 벌처는 오렌지색, 이명 선수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인데요. 네, 11시 멀티가 관건이 아니면 본진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딱 거기다 완성됐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완성이 되네요. 네, 예. 완성은 됐고요. 아, 근데 들어가지 않고요. 이윤열 선수 병력을 잠시 뒤로 갑니다. 예, 들어가서 두드려 봤자, SCB나 한두 대 때려갖고, SCB 하나나 파괴시키고, 센터는 띄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 상황이라면은 예, 굳이 뭐 거기 강력하게 공략하려고 할 거 없죠 이윤열 선수. 네, 그래도 지금 그 본진 쪽으로라도 한번 들어가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윤열 선수는 골리앗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숫자 어느 정도 보이면 예 벌처가 또 힘들어지죠. 네, 이윤열 선수 여기저기 다니면 상대편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하게 상대편의 앞마당이건 아니면 어디건 가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임현 선수 11시 멀티 지켜내게 되는 거죠. 네, 골리앗도 6기 정도 모여서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임현 선수의 확장 기지는 양 선수 모두 좁은 입구를 두고 경계를 해치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찰을 통해서 스캔이 없다 보니까 정찰을 통해서 11시 지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예, 지금 이윤열 선수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윤열 선수는 지금 탱크 뽑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임현 선수는 이제 벌처 이후에 골리앗 꾸준히 뽑았고요. 야, 괜찮네요. 예. 예. 이명환 선수의 그 어떤, 전략적인. 네. 그렇죠. 이 변신. 예, 소수 벌처. 그리고 이윤열 선수에게 다수 벌처를 강요하면서 골리앗으로 전환하고, 그러면 이윤열 선수가 탱크로 분명히 전환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맞춰갖고, 또 바로 탱크로 전환하고, 이런, 예, 어떤 패턴이. 싹싹 바뀌어나가네. 예, 지금. 다른데요, 이면서 체제 전환이. 예, 탱크도 전부 팩토리도 전부 에드온을 붙여놨고, 푸켓스가 확보되는 예, 시점에 재빨리 모든 팩토리에서는 탱크를 생산하는 체제로 변환하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네. 예, 그거에 발맞춰서 이윤열 선수가, 이면 선수의 진출로에다가 스파이더 마인을 엄청
네, 선수랑 보기 진짜 좋은 판단입니다. 네. 네. 어떻게든 그 홍대 좀 풀어보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가 각제 벌쳐 이용해서 4개의 벌쳐다 잡고 상대편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윤열 선수 11시 쪽에 멀티 쪽에 별다른 피해 못 주면 이게 네. 이렇게 네, 지금 현재사로 본다면 어렵습니다. 네, 골리앗이 가서 상대편을 쫓아내고 있는 이묘한 선수, 이윤열 선수 무슨 나오고 있죠? 양 선수 탱탱한 척쳐? 예, 탱크가 나왔다면은 11시 쪽 위쪽에 언덕으로 올라가서 탱크 쪽에 포격을 해줘야죠, 이윤열 선수. 네. 하지만 그 위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가 주요 길목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쉽게 양 선수들 경력 동원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 이쯤 됐으면은 멀티 해야 되거든요. 그 예, 언덕 멀티를 지금 이윤열 선수가 예,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언덕 멀티는 또 예, 스 멀티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윤열 선수에게는. 자, 이윤열, 그렇죠. 언덕 위쪽 밖에, 제2의 게스 멀티를 아직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역에 스파이더 많이 싣고 이 탱크를 예, 내려놨는데, 저 지역에 어떤 임유한 선수의 진출을 막은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유한 선수는 나갈 필요성이 없거든요. 11시 네. 멀티만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내려가 봤다가, 임유한 선수 보고 나오고 싶다. 임유한 선수 가보자 하면, 게이시. 다수배치해놨고요. 예, 임유한 선수가 지금 베럭스를 만들고 있는 건 뭐, 박한익을 전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 날렸던 베럭스가 파괴돼서 그런 거죠. 네. 예, 팩토리를 다시, 예, 지금은 이제 자원이 많기 때문에 팩토리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팩토리를 늘리려면 베럭스 있어야 됩니다. 네. 탱크로 최대 전환. 예, 지금 이윤열 선수가 다섯 쪽에 멀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 스파이더맨 때문에 커맨센터를 못 짓는 거예요. 네,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시 분을 뚫어볼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어느 위까지 올라갔냐 성공. 예, 그러니까 11시 쪽에 멀티를 예 별다른 견제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 시간 끌면은 네. 이 이묘한 선수는 점점 경력 쌓이죠. 아, 이묘한 상대편보다 게이스 멀티가 한참 빨랐습니다. 네, 그 뭐 시즈 탱크의 통풍포도 그 인스턴트 스타일 쏘면 쏘자마자 적중이 되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인 잘 잡죠. 네. 곳곳에 마인을 배치해놨습니다만 이윤열 추가적으로 탱크가 더 이동합니다. 이윤열 오렌지색. 아, 다섯 쪽에, 예, 커맨센터를 짓고 있긴 한데. 예, 약간 옆에다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임유환 선수가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시야를 초반에 충분히 확보해놨습니다. 마인을 통해서 임유환. 아직까지 양 선수들 본격적인 교전은 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임유환 선수 입장에서 급할 게 없는 거죠. 11시에 네. 가스 멀티를 일찌감치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쌓이고 만약에 다섯이 멀티를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멀티만큼 분명히 임유한 선수는 안 줄 거란 말이죠. 네, 임유한 선수도 최인규 선수하고 경기했을 때처럼 그냥 탱크만 엄청난 수를 모아가지고 그냥 올리 탱크로 밀겠다 막 이런 의도인가요? 뭐 자원 여력이 좀 되고 그러면은 좀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뭐 드랍십을 좀 활용한 전략을 구사한다든지 예, 레이스를 한번 뭐 아주 작정하고 모아도 되고 아니면은 예, 슬쩍 보여주는 예, 이런 용도로 레이스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네. 진짜 아주 그냥 힘으로 그냥 해보겠다라는 예, 이런 건가요? 지금 네. 오히려 예, 이윤열 선수가 드랍집을 생산할 체제를 갖추네요. 그렇습니다. 아, 드랍집 언덕 뒤쪽을 노려봅니다. 이윤열 선수 먼저 견제 들어왔죠, 이윤열? 네, 이윤열 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상대편의 본진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이윤열. 탱크 포격 시작. 이윤열 선수 상대편을 쫓아내는데 일단 기술적인 작전 예. 들어갑니다. 이윤열. 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윤열 선수의 병력도 많기 때문에 드랍십 한 기를 통한 소득을 보기에는 큰 소득을 보기에는 좀 어렵죠. 네. 네. 그래도 뭐 어떤 상대방을 좀 혼란시키는 예, 이런 정도로 미사일 터렛을 지었네요. 네. 그래서 마인을 제거하고 커맨센터에 도움이 채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9시 쪽으로 SCB와 함께 병력들이 움직이는데요. 이묘한. 임유한 선수 그 아까 예, 엄정현 해설위원님 말한 것처럼 예, 스타포터 드랍시만 생산해서 5시만 견제해 주면 되거든요. 임유한 선수 뒤로 나가는 겁니다. 임유한 선수 SCB를 앞세워서 먼저 뒤로 이동합니다. 임유한 SCB는 맞아주는 거죠. 네. 자, 이동을 하죠. 자, 조금 더 교동을 확보한 상태에서 임유한 선수 탱크가 탱크를 내가 속도 속에서 뚫어냅니다. 화면에 임유한 선수 탱크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양으로 가네요. 임유한 네. 선수 와, 이건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네요. 네, 백스에 있던 병력들 다 밀고 예, 여기 밀리면 5시도 위험해지죠. 네, 자, 임유한 선수 SCB와 함께 9시쯤 교동을 마련한 이후에 준비합니다. 예, 그러나 그냥 지금은 그냥 쿨코로 밀고 나가면은 마인에 당하죠. 네. 아, 예. 그 섬셋을 이용해 갖고 일단 마인을 제거하고 나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도 드랍슛 못 잡았고 시작했는데 드랍슛 두 개? 오히려 본진을 노리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네, 드랍슛 두 개를 연속으로 대체해놨습니다. 이윤열. 네, 그냥 탱크 두 대 정도 드랍한 거는 언덕 위쪽에 드랍을 한 거라 그래도 많은 양의 탱크 그리고 고치면서 버티면은 언덕 아래쪽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처럼 그렇죠. 탱크가 4기가 언덕 쪽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예, 수비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윤희환 선수의 진출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큰 효과를 봤죠. 자, 일단 본진 쪽 자원 체크하지 못합니다. 윤희환 선수도 탱크 4기가 떨어졌다. 유명한 상대편의 첫째는 두 번째. 네, 하지만 예, 윤희환 선수도 판단 좋아요. 안 빼죠. 네, 그냥 밀고 나오고 윤희환 선수 그냥 밀고 나오고 이윤희 선수도 경쟁을 더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명현 다리부터 상대편의 능력. 자, 지압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자, 이명현 선수의 본진 쪽 상황. 어떻게 이명현 선수의 본진 쪽 상황. 자, 이명현 선수, 벌초까지 터져서 이명현 선수 본진 쪽 자원지 전혀 못하고, 자, 일부 병력을 상대편 쪽으로 집중치 않는데요. 예, 지금 다섯 쪽, 뒤쪽을 노리는데, 이윤열 선수, 자신의 5시 방어를 위해서라면 병력 내려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명현 선수의 11시 멀티. 예, 저 지역을 또 언덕을 이용해서 공략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탱크가 다 미리 일찍부터 한번 가 있던 탱크 두 개가 세 개가 됐고. 그러나 언덕 쪽의 시야가, 예, 당장 먼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먼저 쏘는 쪽이 승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현 선수 상대편 5시 쪽을 공략하러 갔는데, 마인드 시버도 있고, 기본적인 병력들이 있습니다, 이윤열. 예. 이윤이 상기만 야금야금 전진하면서 마인드를 제거하는, 예,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윤열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이윤열 선수에게로 예, 어느 정도는 예, 회생하는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네. 자, 본진과 학생기 쪽에 상대편 자 드랍스 공격에 우리 가죠. 여기서 예. 이윤열 선수 이런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지금 탄탄한 방어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윤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여러모로 이윤열 선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단한 힘을 예. 했어요. 네. 이번에 아예 그냥 떨어뜨려주군요. 학생 뒤쪽에 범죄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이윤열 선수 상대편 5시적 공략을 실패하고 여기저기 자원 채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윤열 선수. 예, 예, 이제 이윤열 선수는 좀 예, 예. 이윤열 선수의 거의 뭐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를 예, 이윤열 선수가 이제 집요하게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5시 멀티 쪽에 예, 어떤 견제를 못 들어가면 이윤열 선수도 예, 그렇게 뭐, 얻은 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예, 임유한 선수가 가스 쪽에 압박을 당하죠. 네, 네 뭐, 임유한 선수가 그, 뭐, 드랍십을 왜, 예, 생산을 안 하는지, 이거는 상당히 의문점이고요. 네. 자, 임유한 선수, 본진 쪽에서 자원 채취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본진 뒤쪽, 그리고 다섯시 쪽에서 지금 세 군데의 커맨드 센터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거든요. 차이가 나죠? 예, 네, 사실 그 어떤 자존심 대결에서는, 예, 힘으로 누르고 싶은 욕구가 조금 생기긴 마련이거든요, 사실. 언덕 쪽에 또 탱크 하나 올라갔군요, 지금. 예. 엄청 난전이에요, 지금. 자, 이현 선수도 탱크 하나입니다. 근데 또 이현 선수가 지역 병력을 동원해서 아홉시 쪽 풀어냈습니다. 아홉시 쪽 이동하고 있는 이현 선수. 여기서 지역 병력이 이현은 이현 선수의 지역 병력 꽤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네, 서로 간의 지병력이 빠졌죠, 상대방 진영으로. 네. 자, 엎드려지 아홉시 다섯시 쪽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현 선수. 이현 선수 다섯시 쪽 공격하지 못하고. 야, 진짜 엄청 지금, 예, 흥미진진한 양상으로 지금, 예, 경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예, 또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뭐, 엘리전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윤열 선수가 건물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네, 민력 지킨 거가 좀 진짜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임유한 선수도 6시 머리가 또 변수예요. 이윤열 선수 지금 머린, 예, 그 언덕 쪽에 온리 미네랄 지역을, 예, 확보한 이, 점을, 10분 활용을 해서 머린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네. 이면 자원 채취하는 곳은 한 군데 그리고 드랍스 계속 운영합니다. 윤열 모르겠습니다. 그 머린들의 역할이 지금 글쎄요. 머린에다가 그 스팀팩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메딕을 뽑는 데라든지 그런 데 개스를 쓰는 것도 굉장히 지금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윤열 선수는 6시 6시 쪽 확장기지만 건재할 수 있다고 해도 머린 보내고 이면 선수 이곳에 방어 방어 완벽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생머린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죠. 네. 어떤 실질적인 교전할 수 있다는 것보다 견제해야 용이할 수 있어요, 이윤열 선수. 예, 마린의 생산, 그리고 드랍십의 보유. 어떤 그,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윤열 선수가 좀 많죠. 네, 이윤열 선수도, 언덕 뒤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탱크가 열을 줄여줘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윤열 선수 지금 이거 모르나요?
자, 그러면 주요 건물도 지금 다 박살날 수 있거든요, 이명환 선수. 예. 자, 이명환 선수 뭔가 여기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를 마련했습니다, 이명환. 예, 이 언덕지역을 완전히 장악당하면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예. 자, 포격 시작하죠. 탱크 숫자 많이 있습니다, 이명환 선수. 아, 예, 물론 뭐, 이윤열 선수는 참, 예, 드랍십이 있으니까, 예, 드랍십을 통해서 좀, 해법을, 예, 그냥,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오닉 경력까지 함께 동반을 해서 다수 경력 이동하고 있는 이윤열. 아, 진짜 엘리전 분위기 뭐 이런 양상으로 가나요 지금? 네. 이윤열 선수의 다른 뭐 별로 경력이 별로 없는 분진 다거든요. 네, 지금 이윤열 선수가 좋아요. 저기에다가 어떤 그 미네라 멀티까지 또 확보를 했어요. 중앙 쪽에 한 군데 한 군데 밀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윤열 선수 다섯 시에는 타격을 줬고 이제 언덕 뒤쪽 올리미네라 쪽에서 타격을 주고. 아. 하지만 이윤열 선수의 본진이 이미 출정했어요! 9시 쪽 선수가 100세 경력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골리앗 보유를 못했으면 본진 방어하고 있는 이미아 선수의 탱크 위험합니다! 네! 거의 다 탱크죠? 네, 드랍킥 때문에! 아, 뚫리면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드럼프 먼저 들어온 상황을 체크하고 탱크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탱크를 하나둘씩 제거하면 상대편의 방어벽을 시스템팩 개발됐네요. 예. 아, 이윤열이 들어옵니다. 이윤열 선수의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원을 펼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 예, 예, 그니까 이 뭐, 예, 시스템팩을 쓰더라도 머린들은 탱크한테 무지하게 약하기 때문에. 네. 예, 이 머린 가지고 엄청난 그, 타격을 기본적으로 줄 수 없죠. 그러나, 예, 머린들이 좀 받아주면서 탱크들이 입성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여지를 만들었다는 거. 결정적인 이윤열 선수는 지금 자원 캐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본진 쪽에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스 한 개죠. 웨이스 한 개. 한 개는 어쩔 수가 없나? 예, 그렇죠. 스타포트 하나 지어놓으니까 이 기존 거죠. 이번 경기는 이미안 선수가 힘들겠는데요. 네. 내려오고 있자. 본진 쪽 거의 소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안 선수. 예, 거기다 이윤열 선수는 지금, 중앙 지역에 있는 미네랄 멀티에서 미네랄 채취하고 있고, 네. 12시 지역에도 지금 멀티 시도하고 있거든요. 자, 거의 엘리전 일부 직격인데, 아, 이 상황에서 이미안 선수가 자원을 캐쳐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베이스 계속 추가됩니다. 야, 이 오히려 그 오늘의 경기는 이윤열 선수하고 이묘한 선수의 평상시의 성향이 좀 반대로 나타난 듯한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묘한의 힘으로 갔고요. 예, 이묘한 선수가 오히려 이윤열 선수의 입구 쪽을 갖다가 조여놓고 멀티를 먼저 시도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힘으로 그냥 탱크 수로 밀었는데 이윤열 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을 드랍십을 이용해서 이제 역전을 해낸 거죠, 지금. 예. 기가 막히게 드랍십 두 번 작전을 통해서 본지가 확장이 시속에 자우택 저렇게 만들어서 이윤열 경기 상당히 유리하게 불과합니다. 이윤열 선수의 붉은색 장이 별로 없어요. 그 무린 고스들 싸움에서는 분노가 가장 큰 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윤열 선수가 실제 같은 공간에 가면 이묘한 이묘한 이윤열과의 개막전에서 아쉽지만 GG를 선언하고 맙니다. 이윤열! 예, 이묘한 때. 당당하게 이묘한 선수를 지명한, 예, 그, 어떤 근거를 지금 제시한 것 같습니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넘어야 될 듯한 이묘한을 지명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윤열! 자, 오늘 경기에서 이묘한을 제압하면서 기분 좋게 이번 대회 가장 먼저 1승을 이겼습니다.